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홍진호 씨가 2000년대 그 e스포츠계를 이끈 1세대 프로게이머인데 역시 우리 홍진호 씨는 늘상 이런 그 허점이 이 명품 운동화 신고 뒤에다가 뭐 이렇게 털을 이게 뭐예요 이거? 아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허점. 야 이게 이제 홍진호 매력이 매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늘 새 신발 와, 오늘 명품 운동화 신고 뒤에다가 이렇게 털을 지금 달고. 오늘 보니까 다 명품을 입고 오셨네요. 예. 여기 나온다고 하는 상관 아닌데 최근에 네. 쇼핑 한번 해가지고 우연히 선배를 받고 산 것 같은데 선배를 받고 아닙니다 너무 이쁘게 입고 오셨어요 오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일단 저기 유키즈 섭외를 받고 좀 어땠는지 일단 오랜만이니까 뭔가 이런 네. 데서 쓰는 무대가 맞나? 아무튼 좀 네.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아, 예. 아, 무대는 아니지만 슬슬 나오네 슬슬 매력이잖아요 또 안 그런 척 네. 뭐가 몇 년 동안 방송을 예전처럼 안 하면서 뭔가 바뀌었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단어 표현이 좀 제가 좀 네. 어색하다 보니까 네. 긴장도 됐고 네. 사실 제도 유키즈를 간간히 보는데 네. 워낙 다양한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 저도 약간 특별한 분야에 있다 보니까 한 번쯤은 나도 나갈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갖고 있긴 했어요. 네, 솔직히. 갖고 있긴 했는데 사실 올해 이제 또 2월달이 저한테 굉장히 좀 상징적인 날이어서 그러니까, 그렇죠. 2022년 2월 22일 이쯤 오지 않을까 했는데 딱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홍진호 씨가 2022년 2월에 유독 바쁜 이유가 있습니다. 진호 씨가 이제 프로게이머 시절에 준우승만 22번 역대 두 번째 스타리그 통산 100승. 오늘 이렇게 팀원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2대0 완승으로 이겨서 너무 기쁩니다. 두 판 다 22킬을 했어요. 의도된 겁니까? 오늘 마침 유키즈 날도 또 3월 2일이에요. 네, 진짜 오늘도. 네. 신기하긴 하네요. 근데 이게 자기도 이게 아니라고 하지만 자꾸 이런 거에 또 나도 맞춰질 수가 있어요, 네. 자꾸. 나도 모르게 의식하고 자꾸. 본인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정말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네. 그런 게 생겨요, 저도 모르게. 아,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뭔가 어디 들어갈 때도 이렇게 시가 딱 보다가 12시네 이러면은 한 2분 기다렸다 들어가고 막. 약간 진짜 별거 아닌 건데 그러다가 진짜 시계를 봤는데 2시 20분이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그런 거 인증하고 막 아니 그 저기 축의금까지 22만 원을 했어요? 지금 그거는 뭔가 제가 나름대로 지킨 하나의 제 개인적인 신념 같은 거라서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진호 씨 마트에 가면 마트 가면 원 플러스 원을 항상 사십니까? 항상 무조건 하죠 진짜? 원 플러스 원을 두 개 쓰십니다 이거는 뭔가 운명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이에 사로잡혀 사네 좀 보니까 우리 올해 2022년 2월 20일 우리 팬분들이 홍진호 씨의 별명 콩을 붙여서 콩공콩콩콩년 콩월 콩콩 뭐라고요? 뭔지 아시겠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해보시죠 본인이 이제 이걸 좀 해주셔야죠 콩콩콩콩년 콩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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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콩년 콩월 콩콩일. 틀렸네. 네, 콩월 콩콩. 한창 방송할 때 비해서는 네. 좀 직전에 좀 나아지지 않아요? 저 나아졌어요. 저 나아지지 않아요? 나아졌어요. 아, 네. 사실 섭섭해요. 원래 홍진호 씨 하면 또 무너진 딕션이 또 저랑 비슷하게. 구두쟁이 뿐이 구두쟁인 거지 증명할 수 있는 건 딱히 없는 거죠. 지금 저는 구두랑 증명밖에 못 들었어요. 아 그래서 또 2022년 2월 22일 이날에 뭔가 따로 이렇게 준비한 잔치 같은 게 좀 있었나요? 2022년 2월 22일은 거의 뭐 이제 100년이나 몇백 년에 한 번 오는 뭐 진짜 그렇죠. 예, 네, 그런 거다 보니까 네. 대콩절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대콩절. 예, 네, 대콩절에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도대체 뭐 할 거냐 그날. 그 제가 프로게이머 시절에 네. 임요한 선수랑 워낙 라이벌이었고 맞아 맞아요. 그 대결을 임진녹이라는 게 많이 칭했었는데 임진녹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최종 결승전 경기 이제 단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부터는 과연 운명의 여신이 누구에게 미소를 지어주느냐 싸움인데요. 아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홍준호 선수. 예. 우승 임요환.
김연아 선수, 홍진호 선수 또다시 이 무대 위에 섰습니다. 아, 이거 너무 숨막히는 상황입니다. 홍진호 선수는 메인 대회에서는 결승전에 올라가면 이상하게 진다라는 징크스가 있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네. 2022년 2월 22일 당연히 임진록으로 가는 거죠. 그 임진록을 제안했을 때 임요한 씨는 어떤 반응을 좀 보이셨나요? 일단 생각보다 흔쾌히 굉장히 좀 수락을 해줬고 그 부분은 감사한 반면에 뭐 네. 바로 또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뭐라고요? 사실 임진록이라는 게 자기를 돋보이기 위한 잔치상 같은 존재라서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 그 전적이 궁금하다. 일단 대회는 엄청 잘 됐어요. 순간 동시 시청자가 21만까지 찍어서 많은 분들이 보셨고 굉장히 핫했었는데 아쉽게 경기는 제가 팀플레이 한번 이기고 1대1은 두번 개인전에 다쳐가지고 홍진호 부른 변치! 야, 희한하네. 어떻게 항상 음료한 시 아니, 그 왜? 40살 되면 이제, 저도 네. 40살 됐으니까 한 번쯤은 이제 이기겠지, 중요한 무대에서 했는데 아직은 안 된 것 같고 좀 더 음료한 선수를 좀 더 숙성시킨 다음에 추후에 한 번 더 붙어보는 걸로. 임요한 선수를 숙성시켜요? 나이를 먹으면 좀 그렇고 이제 썩으니까요. 썩어요? 아, 손이 많이 안 움직이니까. 아, 그냥 표현하니까. 아, 무슨 일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실력이 뭐 썩었다. 그러니까 네. 나이가 임요한 선수가 조금 더 네. 드시면 네, 네, 네. 이게 좀 뭐 여러 가지가 좀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 무리가 오니까요. 홍진호 씨가 저랑 하루에 쓸 수 있는 단어량이 한 50개 정도. 맞죠? 아, 지금 좀 많이 늘긴 했는데. 네, 많이 늘었다. 그래도 좀 부족하긴 하네요. 네. 많이 늘었네요, 대화가. 좀 나이 먹으니까 네, 좀 확실히 네. 뭐가 저는 뭐가 늘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두 분만 아시는 건가요? 저랑 홍진호 씨는 대화 진짜 기기였어요. 기승 전결이 없었는데 이제는 기승 전까지 가시고 약간 좀 생각을 하면서 얘기해요. 네. 이제는 좀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네, 어느 정도 좀 아, 알겠습니다. 아니 혹시 2월에는 광고는 안 들어왔습니까? 광고도 좀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2월에 광고도 많이 좀 찍었던 것 같아요. 광고도 이랑 좀 관련돼가지고 삼성 S22. 와. 트위터. 네. 그리고 또 뭐 E가 들어간 게임이 요즘 또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찍고 띵. 예. 빵 거기서도 도너츠가 E 형상화 돼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네. 그것도 또 막 하고 막. 그러니까 E 들어간 건 다 했구나. 네. 저도 좀 기대치 못했는데 예. 기대치 못하게 좀 많은 게 와가지고 좋았죠. 그 대콩정날 배성재 씨 라디오 데이터 DJ도 하셨다고. 아 맞습니다. 네. 그 배성재 텐 그 라디오는 원래 거기서도 중간중간 제가 좀 그 게스트가 소위 그 빵꾸가 나면은 연락이 왔어요 자주. 거의 좀 친하다 보니까 하루 전날 연락 오고 이런 게 좀 다반수였는데 대콩정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그걸 좀 리스펙하는지 1월 초에 연락 와가지고 미리 딱 박더라고요. 2월 22일은 좀 네, 2월 22일은 네. 우리 거에 와가지고 좀 스페셜로 해달라. 해줬으면 좋겠다. 스페셜. 가서 이제 하긴 했는데 사실 라디오라는 게 전달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오롯이 그냥 오디오죠. 네. 그래서 그날 저도 한번 했는데 이제 그 PD랑 저랑 이제 뭐 친해가지고 편하게 말하는데 안색이 안 좋더라고요. 그거 뭐 스폰서라고 해야 되나? 네. 뭐 어디 식품 뭐 공무원 합격은 뭐 어디 뭐 하잖아요.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는 치마 안마이자 커피 쿠폰 공무원 합격은 커스 공무원과 함께합니다. 마지막에 아니, 홍진호 씨도 이제 뭐 본인 얘기하신 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이걸 즐기고 계신데 함께 그래도 이것까진 좀 그런 것 같다라는 게 좀 있습니까? 가끔은 너무 어린 친구들이 저를 보면은. 저도 그래도 막 아, 홍진호다 이런 거는 좀 이해해요. 제 이름이니까. 근데 어린 친구들이 정말 막 콩이다 콩 콩은 까야지 맛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러면 와 막 그 흔히 말하는 그 뭐냐 막 선타가 오는 거야. 오죠 오죠. 선타가 오는 거서 이거를 내가 아, 이거. 화를 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내가 웃으면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 콩이다까지도. 진짜 100번 양보해서 그냥 지나가려는데 콩은 까야 제 맛은 아 이거는 참기 힘든데
아니 그 저 한간에 홍진호 씨가 이제 2인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2라는 숫자를 조금 더 이제 그 좀 유지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 일부러 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다 그래요. 이제 그런 뭐 좀 뭐 인위적인 게 있지 않냐 그런 말도 많긴 했는데 사실 그럴 수는 없죠. 당연히 없고 사실 승부라는 거는 정말로 그 프로에로서의 자존심도 있고 그렇지. 또 제 개인적으로 그걸 이겼을 때 더 올라갈 수 있는 야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사실 이런 거다 보니까 그런 걸 포기하면서 이의 자리를 지키고 싶을 정도로 저한테 그 당시에 일하는 게 값어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물론 결승 무대 가면은 많은 분들이 뭐 당연히 2등 해야지 이런 말들 하시는데 저는 여전히 우승하고 싶고 가끔 제가 이제 이벤트 같은 거 우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축하를 원하거든요, 저는. 항상 제 SNS 댓글 보면은 아, 초심 잃었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지금이야 이제 진호 씨도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이게 그럼요. 어떤 누가 사실 2등을 했다고 계속 그러는데 그거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선수 시절 스트레스도 정말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아, 엄청 많았죠. 뭐 그런 놀림에 대해서도 뭐 많았고 선수할 당시에는 정말 그게 그런 별명이 약간 트라우마처럼 왔었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깨야 될 그 한계치를 남들이 이미 못 깨게 정해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선수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정신적으로도 좀 전부 다 성숙하지 못했고 전부 다 받아들이거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여서 굉장히 마음이 예민했거든요. 예민해가지고 또 결과 하나에 되게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어서 자 2위 홍진호 난 바람을 맞서고 싶었지 늙고 병든 너와 첫 무대가 장충체육관에서 한 거였어요. 큰 무대가.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대전에서 직접 처음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상대가 임요환 선수였어요. 졌죠. 자, 임요환 선수 2연패를 차지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기록이 또다시 나오기 좀... 그 뒤로도 몇 번 올라오셨는데 제가 지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자꾸 자기가 오니까 지는 것 같으니 지는 것 같다고 오기 싫다고. 아,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때 엄마의 그 아팠던 기억들이 당사자인 저보다도 당시에는 이제 엄마로서 되게 컸나 봐요. 그래서 서글펐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더 열심히 했던 동기부여가 됐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많은 프로게이머들이 저가 불리한 맵이라든가 그런 데가 나오면은 종족 변경을 많이 했어요. 10번 동안에 저그가 우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네. 홍진호 선수는 꿈을 가지고 올라와 있는 거죠. 네. 네. 저는 저만의 좀 자존심이자 저만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도 생각해가지고 계속 고수해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도 되게 좀 자부심을 느껴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결국 내가 어쨌든 간에 나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팬분들이 존재하는 순간 모두가 함께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좋아서 온 것도 있겠지만은 내 저그를 좋아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나 응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저그를 버리고 딴 걸 택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전 제일 컸어요. 후회 없는 게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들을 위해서라도 좀 놓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하는 시기가 제가 처음 생각한 것보다 좀 늦어진 것도 있었고. 2011년에 이제 홍진호 씨가 프로게이머 은퇴를 하면서 2등도 많이 하면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라는 얘기를 남겼는데 1등만 기억하고 2등은 기억 안 하는 세상이라지만 2등도 많이 하면 기억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또 알렸고 저 개인적으로 너무 지금 기쁩니다. 이제 그 포커. 네네. 이제 이것도 좀 게이머가 되신 거 아닙니까? 그쪽도 제가 지금 프로로 지향을 해가지고 대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포커 플레이어로 활동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거기서 좀 우승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승도 많이 하고 준우승도 많이 하고. 첫 우승 잘해줘 첫 우승. 예스. 이거는 좀 그 뭐 상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등이 뭐 1억 전후반. 이라 보시면 되고요. 유럽 같은 경우가 좀 큰 편인데 정말 메인 이벤트에 우승해서 우승하면은
뭐 상금이 뭐 100억 뭐 이렇게 되고 100억? 여기 근데 이제 임요한 씨도 이게 포커플레이어로 전향을 했죠? 네, 저보다 일찍 했어요. 아, 그랬구나. 저보다 한 2, 3년 정도 일찍 한 걸로 알고. 어떻습니까? 두 분 저 여기서는 어때요? 지금 성적이? 일단 성적은 비슷해요. 요한이 형도 우승도 꽤 했고 준우승도 꽤 했고 입상 성적이 꽤 좋습니다. 근데 약간 다른 점은 뭐예요? 임요한 씨는 지금 프로 데뷔한 지 한 4, 5년 차 정도 된 것 같고 저는 한 2, 3년 차 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요? 프로 포커 플레이어로서의 그 입상 커리어가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뭐 그렇죠. 저에겐 남은 시간이 많거든요. 지금. 한번 또 임진록 이후에 포커 플레이어로서 두 분이 한번 또 그죠? 재밌겠네요.